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개혁 논의가 한창입니다. PD수첩은 성역시대는 권력기관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여 신년기획으로 한국의 권부 4부작을 준비했습니다. 청와대, 검찰, 국가정보원, 국회를 차례로 다룰 예정이지만 오늘 그 첫 번째로 청와대를 바라보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15대에 걸쳐 7명의 대통령을 겪었지만 불행히도 국민 대다수가 존경하는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권력은 제왕적이었으나 국민의 존경을 받기에는 실패한 대통령들.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호환 박건식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0년 우리 대통령들의 말로는 항상 불행했습니다. 절대 권력은 독재와 부패를 낳았고 결국 정권의 붕괴를 자초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야 했던 불행한 역사를 가진 우리 정치.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도 철창 신세를 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합니다. 문민정부로 바뀌었지만 임기가 끝나고 돌아온 대통령은 국민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도 결국 실패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국민의 힘으로 이룬 결실이었습니다. 직선제, 그것은 곧 민주주의의 대명사였습니다.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그러나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만이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면 아무런 제어 장치가 없는 것이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어떤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지역 대표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자기가 대표하는 지역의 공천권을 마음껏 행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 공천권에 행사하면 당연히 당선이 되니까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공천권과 돈이 또 함께 이루어지니까 또 철옹성을 구축하고 대단히 제왕적인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당 총재가 가지는 공천권은 국회의원들의 목숨줄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권한이었습니다. 돈에 환장해 가지고 이놈들이 저 안으로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산 이들인데 이놈들이 내가 어떻게 산 이 자리인데 이놈들아 내가 어떻게 산 이 자리인데 이 단계에서 나를 쫓아내고 아니 앞에만 나와줘 그냥 밀실 공천이야 밀실 공천 본인들한테 이유를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어디 있어 그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에 있는 것은 이제 정책권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요. 또 인사권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나라 예산을 어디 쓰느냐 하는 이제 재정권이라는 게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거기에 플러스 사정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 대통령이 사설 정보 팀을 운영했을 뿐 아니라 국정원이라는 막강한 정보, 대통령 자신만을 정말 위에 존재하는 그런 정보 그 기반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국세청, 검찰권을 또 좌지우지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그 당권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당권을 휘두르는 대통령의 지시에 여당 의원들은 날치기 통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입김은 사정기관도 무력화시켰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에는 사정기관을 전담하는 민정수석이 따로 있어 수시로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만일에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백악관에서 연방검사한테 전화를 한번 했다든지 하면은 그 자체가 엄청난 스캔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사법방해죄로서 아마 정말 대통령 탄핵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중대한 범죄가 되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이는 특별 사면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IMF 지난 연말에는 예고에도 없던 사면이 발표돼 사법기관의 반발을 샀습니다. 대부분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하루도 안 지냈어요.
10년 후나 5년 후나 대통령이 어차피 다 몇 달 만에 다 풀어주고 뭐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미국은 평균 200건도 안 되는데 반해 우리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1천만 명을 사면 사법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면은 선거를 앞둔 선심용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면의 가장 큰 수혜자는 부정부패와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정치권의 거물들과 재계 인사들이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강조해온 새 당선자도 제왕적 대통령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청탁 문화는 믿져야 본전이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었는데 그걸로는 청탁 문화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걸리면 패가망신으로, 청탁하면 아무리 잘한 기업이든 잘한 뭐 조직이든 간에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세 문제에서부터 비롯해서 모든 측면에 있어서 철저한 조사를, 특별 조사를 실시해서 그야말로 아무 흠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게 그렇게 제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누구는 손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국세청을 동원한다. 그러면 그건 그야말로 옛날 과거에 권력을 휘두르는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무현 당선자가 제왕적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고 민주적 그 리더십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말은 굉장히 큰 실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 청와대 미화원에게 로비를 하는 웃지 못할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청와대를 사칭한 사기 사건은 89건에 달합니다. 대통령 가까이 있는 청와대 직원들에겐 늘 부정부패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공약은 매번 헛된 구호로 돌아갔습니다. 내각이라든지 어떤 제도화된 창구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비서실이라든지 혹은 측근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문제를 많이 풀어나갔다는 거죠. 이러한 측근 정치의 폐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청와대 사칭이라든지 혹은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사칭으로 나타났던 것이고요. 제왕적 대통령의 가장 큰 폐해는 권력의 사유와 몇몇 측근들이 실세 노릇을 하면서 국정을 농단하는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에겐 아들 현철 씨가 국정을 상의하는 실질적인 참모였습니다. 이 측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요. 대통령과 가까이 가서 만나는 게 얼굴에 공표되고 남한테 알려지지만 안 되니까 청와대 비서실에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데 자기 사람을 심어놓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청와대를 간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 아 권력은 다 청와대 비서실에 움직이는구나 이런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바깥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청와대 공조직 대신 아들 현철 씨를 국정에 개입시킨 김영삼 대통령은 결국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주변에 모았던 옛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와이에서 너무 그 아들 현철 씨의 비선 조직에 의존하다 보니까 공조직이 제대로 작동을 못했고 현철 씨가 구속되고 그 비선 조직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어떤 참모 기능이 상실했다. 심하게 말하면은 이런 얘기까지도 돌았죠. 결국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과 실권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내각에 깊이 간여를 하게 됐고 그 실권자의 또는 측근의 정치, 가신 정치를 더욱 조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DJ의 동교동 가신들은 YS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일체 공직에 나서지 않기로 서약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동교동계는 현 정권의 실세였습니다. 동교동계의 맏형 권노갑 전 의원의 사무실에는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의 득세를 견제하려는 직원은 벗겨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보고를 어떻게 했고 어떤 사실을 어떤 식으로 보고했다라고 실질적으로 보고한 내용을 똑같이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해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협박을 해올 때는 굉장히 많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을 언제까지 모시고 있으면서
내가 이 자리를 떠나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을 많이 의식하게 되고. 집권 초기 친인척 비리는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김대중 대통령도 급기야 국민에게 아들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책임을 통절하게 느껴왔으며 김대중 씨나 혹은 김영삼 씨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또 야당의 그 당수로서 이 투쟁을 거쳐오면서 이 가신 그룹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가신 그룹과 함께 국정을 이제 경영을 해나간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은 가신 정치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여전히 아직도 우리의 정치나 국정운영이 시스템 중심이기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상당 정도는 문제가 풀려나갔다. 그리고 적어도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밀실 정치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대통령과 그 주변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일입니다. 루인스키와의 관계를 극구 부인해온 클린턴이 끝내 성추문 사실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증거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히 적어놓은 백악관의 기록이었습니다. The modern president, every second of his day is recorded, and it may be free time where he's taking a nap, or it may be, as Mr. Clinton found out, where he's doing something he shouldn't be doing. But it's very difficult for a president to not, because of the need for security and the need for protection, that he's known everywhere he is. I had no prior knowledge of the Watergate break-in.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몰린 닉슨 대통령은 한사코 자신의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은 통치 자료로 녹음해둔 전화 녹음 테이프가 알려지면서 세상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닉슨 had a recording system with probably the idea he had in mind was presidents when they leave write memoirs and he knew that he would be writing a memoir and probably one of the things he wanted to do was have his observations at the time and have a good record of what went on. And he probably thought that nobody was going to know about it. There were only a couple of people who did know. But that's all it takes for it to come out.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 대통령이 그 테이프를 백악관 녹음 테이프를 저쪽에 수사관에게 넘겨주지 마라라고 법무장관에게 지시를 하니까 법무장관이 칵스, 아치벌드 칵스 법무장관이 그런 것을 명령할 권한은 당신한테 없다 이게. 그거를 결정할 권한은 나한테 있는 거고 내가 하는 결정이 마음에 안 들어 나를 갖다 해고시킬 권한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걸 제기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파이어가 됐죠. 청와대엔 일지를 쓰는 관행이 없었습니다. 이따 해도 퇴임할 때 개인 자리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통치사료 비서관이 공식 배치된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네, 감춰야 될 부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방향은 모든 공식 행사, 개인적인 면담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비서관이 그 배석을 해서 기록에 남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가 수백 년 전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조선조에도 모든 이조실록이라는 기록들이 다 있었고 그 기록은 누구도 임금도 손을 대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사초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데 소홀하다는 점. 곧 눈치 볼 게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외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건식 PD, 우리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는 이유가 결국은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말이 가능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와 사법부의 힘이 미약한 데다 청와대는 군사 독재 시절에 군위주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여전히 폐쇄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완 PD, 대통령이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보좌기관인 청와대 비서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앞서 언급하신 대로 지금의 시스템에서 모든 책임은 다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추진 단계에서 청와대 비서실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체제하에서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졌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현 정부 개혁의 대표적인 좌절 사례로 손꼽히는 의약분업. 그 배경에는 청와대 비서실의 불필요한 개입도 한몫했습니다. 해당 주무부서의 장관과 이 관련 청와대 수석이 의견의 일치를 못 봤던 점이 그러한 정책적 혼선을 불러온 한 원인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초 약속한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의사들이 집단 폐업하자 복지부 장관은 의료 대란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보완해 나가기로 했으며 정부 부처의 정책 집행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청와대 비서실에서 의약분업을 계속 강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함에 따라서 상당히 그 정책 집행 해당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 사실이죠. 주무부처를 제치고 청와대가 먼저 나서는 바람에 의료 파행 사태는 더욱 꼬여가기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납니다마는 그 이후에 결국 새로 취임한 복지부 장관도 사태 악화에 책임을 지고 몇 달 일해보지도 못한 채 물러가야 했습니다.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너무 많이 고생시켜서. 결국 장관이 말 한마디에 부처는 다 움직이는데 비서실 말 듣나면 안 되지.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책임의 소재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돌아갔습니다. 청와대 수석이라는 분들이 앉아서 그 모든 정부를 하나하나 챙기면서 소내각의 역할을 하는 것 혹은 옥상옥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수석들은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책임지지 않는 비서실이 실제로는 내각을 관리하는 모양새입니다.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업무 분류 형태와 같은 형태로 청와대가 분류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내 밑에 비서관이 8명 있었는데 다 부처를 움켜쥐고 있어요. 한두 개씩. 청와대 수석 비서실이 국가 전체에서 문제를 보기보다는 이 부처 대표 선수들의 그 각축장처럼 이렇게 기능하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대통령은 매일 수석은 매일 보니까 하루에 두 번도 보고 세 번도 보고 매일 보니까 편하거든요. 그 자기가 장관에게 뭐 지시할 일이 있거나 그런 거 할 때 수석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면 굉장히 편해요. 매일 하는 이야기의 연장선상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느냐 하면은 장관은 힘이 자기가 대통령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자기가 생각하는 이 정책을 대통령이 진심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없잖아요. 수석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자꾸 그런 현상이 되면은 이제 결국은 장관이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지죠. 대통령과 장관의 만남은 원래부터가 어려운 데다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비서실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석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자기 담당 수석 비서관한테 부탁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석 비서관은 대통령 부속실에 일정 담당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어느 시간에 얼마 동안 뭘 보고하고 싶다 해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없는 장관들은 또 여러 곳에서 올라가는 자신에 대한 정보 보고 때문에 이런 일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수일간을 언론 간부와 만나고 밥 먹고 골프 치는데 상당한 부분을 바쳐야만 되는 그거 바쳐가지고 기사 좀 좋게 나고 그것이 대통령께 보고 잘 되면은 유능한 장관처럼 되어버리는 결과적으로는 언론 쪽에 밥 많이 사고 골프 많이 치면은 유능한 장관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소신껏 일하면 다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태복 장관은 퇴임사에서 제약회사의 로비와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평균 임기가 13.7개월이었던 데 비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으로 넘어올수록 장관의 수명은 더욱 짧아졌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과 거의 동일한 미국의 경우와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9.11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부시 대통령은 단 한 명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멍 뚫린 방공망을 보완하는 데 전력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 문책을 받아도 한참 받아야 됐던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경질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그게 미국인들이 이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그 개인의 문제, 개인의 잘못으로 보지 않고 시스템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일어나게 됐던 근원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여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일단 문책성 인사를 먼저 해오곤 했습니다. 지난 96년 말에 노동법 날치기 통과는 청와대 비서실 내부의 의견 차이가 얼마나 국가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여당 의원들은 새벽 6시 국회로 몰래 들어와 노동법을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 작전처럼 감행된 꼭두 새벽의 날치기 통과. 날치기 정권, 독재 정권, 김영삼 정권을 타도하자! 그러나 당시의 노동법 처리는 비서실 내부에서조차도 비밀이 지켜졌습니다. 처음에 경제수석실하고 사회복지수석의 협조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거는 두 사람이 상당히 비슷한 철학과 세계관과 정책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경제수석실이 바뀌면서 완전히 서로 다른 정책관을 갖고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내부 의견 조율이 어려워지고 김영삼 정권의 몰락을 불러온 노동법 날치기 파문은 청와대 비서실 간의 불협화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청와대 수석실 사이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최종 결정 과정에서 비서관들의 논의 결과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 측근들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김광일 비서실장은 새벽에 연락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기도 미처 몰랐던 거고. 특히 이제 박세일 수석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보완의 대상이 됐고 반면에 이석채 경제수석은 그 날치기 통과를 한 것은 아마 청와대에서 나밖에 몰랐을 거다라는 그런 말에서 미묘한 여운을 남기게 됐죠.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대통령의 동정을 덜으려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찾는 수석을 취재합니다. 수석들 사이에도 힘의 우위가 생기는 겁니다. 이원정 정무수석한테 기자들이 많이 몰려가서 취재를 했다는 것은 단적인 그 실세임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그 뒤로는 점차 또 김광일 비서실장도 집무실을 개방을 하고 해가지고 만나기는 했지만은 매일 그렇게 만나고 그러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 빈도수가 이원정 정무수석한테 많이 쏠렸죠. 어떤 수석분들은 힘 있는 수석에게 대통령께 좀 보고하게 시간 좀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부탁까지 하는 그러한 현상이 청와대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측근 정치의 온상으로 비판받아온 청와대는 경례 개방으로 그 폐쇄적인 이미지를 벗어보려고 했지만 정작 청와대의 내부 구조와 분위기는 예전 그대로라는 지적입니다. 얼마큼 좋으세요? 참 많아졌어. 생전 꿈에도 못 보던 분들한테 보고 우리 대통령 덕택이요. 대통령을 만나보고 하면서 청와대 앞길을 뭐 개방했다. 무슨 저 인왕산을 개방했다. 이래가지고 뭐 PR 하는데 아 그 개방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일을 어떻게 하고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청와대는 건물의 구조부터 거리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서실과 본관은 차로 이동해야 할 만큼 거리가 멀고 대통령 집무실은 경호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좌관들로 둘러싸인 미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비서실하고
대통령의 집무실하고 걸어서 가면 한 5분 이상 걸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대부분 경우에 걸어서 다니지 않고 차를 이용합니다. 바로 차 타고 가서 내려가지고 전실까지 올라가려면 또 한 5분 이상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빙빙 돌아서 올라가서 문을 탁 열고 보면 대통령이 한 50m 전방에 있는 거예요.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체제에서 무슨 의논이 되고 정책 결정이 되겠는가. 그러나 건물의 구조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 구조입니다. 다른 수석실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관심도 두지 마시고 알려고 하시지도 마시고 그걸 설령 어떻게 그냥 알게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청와대에 오랫동안 내려온 하나의 전통입니다. 뭐 비서관급은 대통령님을 뵙는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물론 업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뭐 거의 대통령이 비서실을 방문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국정 현안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대통령과 장관 역시 일방적인 지시와 보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장관 간담회라고 한다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자기 소관 부처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경제 현안이 된 문제를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해야 돼. 대통령 앞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저기 그날 와갖고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내가 해수부 장관인데 해수부 예를 들어서 그때 뭐 물어봤는지 모르지만 꽁치 요새 잘 잡힙니까? 이건 무슨 내가 그거 대답하러 거기 가서 토요일날 앉아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난 그때 회의하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경제장관 간담회라는 건 이런 게 아니다. 가서 그다음부터 난 타 부처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어요. 저도 벙어리가 됐다고요. 네, 장관이 말하기를 주저하는 청와대 회의 분위기. 왜 제왕적이라고 하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박건식 PD, 가신정치와 측근정치. 지금까지의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이번 당선자는 아무에게도 비친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한결 자유롭지 않겠냐라는 관측도 있던데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의 대통령들도 초기엔 개혁과 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만 측근과 친인척들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해서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네, 이와 함께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준비기간이 중요한데 지금 인수위원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10대 과제를 발표하는 등 바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수위원회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수위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담았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 일주일.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새 정부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초기 정권이 출범하면서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느냐를 사실상 준비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도 파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시정책도 문제를 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부터 고쳐나가야 하는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현 정부의 업무를 인수하고 새 정부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인수위원회는 두 달 남짓의 활동을 통해 앞으로의 5년 임기를 판가름합니다. 또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책 중심의 정부 인수 인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이 차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인수위원들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차기 정부의 활동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일관성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로 정권의 첫 출발인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난 87년 직선제로 탄생한 노태우 정부는 인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인수 업무는 취임식 준비가 전부였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승계한 후임자였기 때문입니다. 인수한다기보다는 정권을 승계하는 것에 주안을 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취임을 준비하는
이런 정도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는 봐요. 군대로 말하면 전임 사단장이 후임 사단장한테 물려주는 식으로 뭐 간단하게 일사천리로. 그리고 이건 의미가 사실 별로 없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이름은 김영삼 정권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인수위 외에 따로 사조직을 가동시켜 새 정부의 구상을 맡겼습니다. 그럼 인수위원회라는 건 말 그대로 인수인계로 끝나지 거기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거나 하기에는 시간도 짧고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죠. 사상 최초로 정권 교체를 이룬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 위기 때문에 인수위를 제대로 가동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무엇을 인수받아야 되고 또 무엇을 인수해줘야 되고 또 행정부나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로 우리가 어떻게 인수받고 인수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준비와 검토가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이라 전 정부와 갈등도 컸습니다. 뭐가 하나 남아있냐면 딱 한 장의 종인데 그 내각제 합의각서 사인한 거야. 그러니까 예, 그거를 그러니까 너희들 약속 위반했지 그러면서 한번 놀리고 가는 식으로 그 한 장을 남겨놨지 정무수석실에 남아있는 그동안의 그 5년 동안의 그 어떠한 그 기회관이나 이런 것도 한 장도 남아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뭐 저 기록이 없느니 뭐 이렇게 해서 자꾸 핑계를 대고 안 주더라고요. 그걸 관계할 방법이 없어요. 인수위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또 그런 한계가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지 일주일 뒤 인수위 설치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됐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를 준비하는 인수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법 제정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허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현판식이 열린 지난달 30일은 임시국회에서 인수위법을 통과시키기로 한 날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갈등이나 뭐랄까 암투라고 그럴까요? 그런 그 참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그 관계를 확정지어서 안정감 있게 해주는 게 좋다.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법적인 지위는 경호실법을 제외하고 따로 규정이 없어 지위와 역할을 두고 혼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임기는 내년 2월 24일 날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대통령은 2월 25일 날 뭐 보통 10시에 취임을 한다고 한다면 바로 24일날 자정부터 해서 취임 때까지의 공백 기간이 여러 가지 법적으로 사실 복잡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서. 또 이 법이 필요한 이유는 취임 전에 총리 인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처음부터 총리 인준을 거부당해 6개월간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 기간 중에 총리도 완전히 임명해서 인준 절차도 끝내고 또 총리가 재청을 해서 장관 임명 절차도 완전히 끝내서 2월 25일에는 처음부터 아주 일제히 업무가 개시할 수 있도록 이것이 참으로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미국은 정권 인수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에서 인수위법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63년. 당시 적은 표 차이로 정권 교체를 이룬 케네디 대통령의 매끄러운 정권 인수를 돕기 위해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An effective transition gives the administration an opportunity to begin on a strong footing and to be in a position to anticipate problems, unanticipated events and to deal with them more effectively. 당선 무효 시비를 불러일으키며 한 달이나 늦게 대통령직에 오른 부시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국정을 장악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법의 근거에 정권 인수를 빨리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In part, it was because he did have a very effective transition. When he came in, he had his cabinet in order, he had his White House staff in order before that, and they were able to learn about their jobs. They were appointed early enough
that they could gather information about the offices, talk to people who had been in them before.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98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아직 재임 중인데도 인수위가 월권을 행사한다며 강요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왜 인수위원회가 말이야 월권을 하느냐 하고 달려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보장이 없으니까. 정책경부에도 직접 지시가 사실상 내려가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사무처를 두니까 대한민국에 두 개의 정부가 생긴 꼴이었습니다. 처음에 구성하다 보니까 처음 짧은 기간 동안에 좋은 그 생산물을 만들어내기까지 조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인수위원회는 정부 종합청사 별관에 마련돼 처음부터 관료들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움직임을 파악해가지고 자기 부처의 상관에게 보고해서 점수를 따고 자기 부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들은 뭐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부처의 인력을 줄이려고 한다든지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그다음에 부처 자체가 통폐합되는 데 대해서는 완강하게 반대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오히려 인수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하는 일은 뭐 다반사로 있었습니다. 또 청와대를 가까이 두고 있어 자칫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심장에 가서 인수위원회를 벌린다고 하는 것은 권력의 속성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의 관료적인 판단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이 모두 하고 싶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인수인계를 했다고 평가받는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식이 있을 때까지 고향으로 내려가 인수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배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수위의 활동이 보다 큰 언론의 주목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러다 보면 뭐 잦은 취재 경쟁이라든지 또 뭐 잦은 접촉이 불가피할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감춰져야 될 내용들이 흘러나갈 수도 있고요. 또 한편은 역으로 언론이 지나치게 인수위의 활동을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위원들의 발언이 벌써부터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언론의 관심과 관계없이 인수위원회는 조용히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수위 기간이 국정의 5년을 가름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법 규정인데 말이죠. 네. 인수위원회법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의 대상을 두고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바람에 통과가 좀 미뤄졌습니다. 아마 1월 20일경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박건식 PD, 노무현 당선자, 이 소수당에다 정치적인 기반도 약한 걸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데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기대도 있고 우려도 큰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들의 시행착오를 잘 분석하면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선 어떤 점에 집중해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행정수도를 건설해서 공약 중에는 다소 그런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공약 저 소견으로는 예컨대 7% 경제성장을 지속시킨다라는 것이라든지 50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 또 수도권을 이전한다, 행정수도를 따로 건설한다. 이런 여러 가지 다 좋은 얘기입니다. 방향은 언젠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만은 이번 인수위에서 정식으로 이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좀 털어버릴 것은 조금 털어버리고 그야말로 국민들한테 바로 서서 솔직하게 이런 공약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우선순위를 늦추는 수밖에 없겠다. 그 전 국민이 관심 속에서 이 100대 과제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당시 인수위는 충분한 공약 검증 없이 무리한 과제를 선정했다가 오히려 불신만 나왔습니다. 이 선거 공약을 내세웠었던 그 정책들을 집권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한 점이 따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0대 공약을 그대로 약속한 대로 실행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국민에 대한 신뢰성과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지키지 못한 공약의 하나가 농가 부채 탕감, 김대중 대통령을 두고두고 괴롭힌 공약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새정 신정부 신한국 100일 계획, 100일 경제 계획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경제라는 것은 100일 경제 이런 건 없습니다. 왜? 5년이면 5년이고 어떻게 경제라는 것이 금방 주사 놓는다고 금방 효과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에도 아주 성실했어요. 그 공약을 450여 개를 해가지고 그걸 이분이 수첩에 다 적어가지고 공약 하나하나를 항상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수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노 대통령이 일 잘했다고 보느냐. 그렇게 안 보거든요. 노태우 대통령은 치밀한 검증 없이 경부 고속철도, 주택 200만 호 건설 등 수조 원이 드는 개발 사업을 대대적으로 공약했습니다. 신도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분당에 신도시 만들고 일산에 신도시 만든 것도 그냥 그것도 며칠 사이에 인구 50만, 100만 되는 도시를 만드는 결정을 했어요. 그런 결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인건비가 그냥 올라가고 또 이 자재비가 올라가고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 졸속으로 일어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문민시대를 연 김영삼 대통령은 칼국수 만찬을 벌이면서 도덕성과 개혁성을 강조했습니다. 군대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의 척결을 시작으로 깜짝 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90% 이상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이 구조적인 개혁보다는 인적 청산에 좀 쉽게 가고요. 그 다음에는 너무 안일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상당히 오만과 독선에 빠진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잇따라 터진 대형 사고와 지방선거의 참패로 김영삼 정부의 개혁은 좌초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YS가 참패를 했고 그걸 계기로 해서 DJ는 정계에 다시 복귀를 했죠. 그러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되면서 그것의 참패한 원인이 뭐냐라고 당시에 그 당시 여권이 판단한 결과 개혁에 대한 피로감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개혁 정책들은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했거든요. 개혁에 대한 의지는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재벌 개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최대의 문제점인 재벌의 구조개혁 없이는 경제개혁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조개혁을 공언한 지 몇 달도 안 돼 IMF 조기 졸업을 선언하고 경기 부양을 시도했습니다. 이제 빚도 다 갚고 세계 5대 외환 보유국가가 됐는데 그렇지만 IMF의 극복을 우리 정부에서는 곧 경제 위기의 극복으로 착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 그것은 그 당시의 2000년의 봄의 총선 전략과도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은 IMF 다 극복했다. 이만큼 큰 일을 했으니 우리에게 표를 주시오라는 아마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국민은 냉담했습니다. 2000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 민주당은 다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분석한 결과라면 개혁을 간단없이 추진해 나갈 때 국민적인 지지가 더 있지. 개혁이 더듬어질 때, 개혁이 흔들릴 때 국민적인 지지가 약화됩니다. 내가 볼 때. 그리고 개혁을 국민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그 필요성과 그 비용과 고통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설득해 가면서 해나간다면은 총선이 온다고 해서 절대로 주춤거릴 이유가 없고 이 주춤거리면 도리어 총선에 질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선거 승리를 위해 개혁의 칼날을 거둔 동안
곳곳에서 비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선거 패배 이후 급격한 레임덕이 시작됐고 국정 운영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다소 무력화돼도 장관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일일이 청와대에 가서 국장 인사까지 정말 저기 내가를 받는 재가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무력화되면은 그 스스로 일하는 게 이게 체질이 안 돼 있을 때는 굉장히 이제 폐해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대통령의 힘이 약할수록 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국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입니다. 그러나 신문에 난 기사 하나 때문에 장관을 경질하는 풍도에선 소신껏 일하는 장관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어느 부처보다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야 할 교육부가 난맥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역시 장관의 자전교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장관들의 평균 임기가 1년이 채 안 됐어요. 이런 점을 살펴볼 때 인사청문회를 함으로써 아무나 그런 자리에 임명할 수가 없게 되고 또 그 자리에 임명된 사람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된 사람은 상당히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임기가 상당히 길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만 5천여 개의 공직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미국은 의회의 권한이 존중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될 때 비로소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 안 되고 중요한 정책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이 일종의 아이러니죠.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대통령은 부처 장악할 시간이 없는 거죠. 뭐 부처에다가 뭐 일일이 시시콜콜하는 거 거기에 관심은 안 되고 주 관점은 국회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러나 우리 대통령은 의회도 강요도 믿지 못하고 혼자 일을 떠맡습니다. 국립대 총장 임명까지 직접 챙기다 보니 매일 늦은 밤까지 강행군입니다. 클린턴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일주일에 단 서너 건밖에 되지 않는 공식적인 행사가 단 서너 건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의 경우도 그렇게 이제 대통령이 1인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는 국가가 너무 커졌고 이제는 시스템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대통령이 국정 방향에 대해서 구상하고 판단을 가다듬어가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케줄을 아주 단조롭게 짜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대통령은 내각의 권한을 위임하고 남는 시간은 오히려 휴식을 취하면서 국가적 과제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의 공식적 일정과 비공식 일정을 따져보면 한 30건이 넘습니다. 실제는 이 바쁜 24시간 중에 약 30개 정도의 그 일정을 소화해내자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국정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자유 시간을. 그래서 좀 더 여유도 가지고 건강도 추스리면서 그렇게 할 때 맑은 정신에서 좀 더 국정 운영에 대한 큰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여유를 줘야 됩니다. 역대 정권 중 최약체로 평가받는 노무현 정권. 소수 여당으로 1년 뒤에 총선까지 치러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정치적 행보는 더욱 어렵습니다. 총선이 앞으로 1년여 남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그 어떤 물리적 장악력, 공천권이라고 하는 그런 장악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지를 말고 그야말로 민주적 리더십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그 자세를 처음부터 분명하게 하는 게 저는 참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내 소수 의석이더라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의 공통된 바탕은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 지지를 받으면은 설령 원내 의석이 소수더라도 어찌할 도리가 전혀 장애가 없는 거지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생산해 지지를 끌어낼 때라야 진정한 국민의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54년 되도록 우리가 사실 국민 모두가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느 때인가 한번 소위 국민이 그만두고 나도 존경하는 대통령이 나올 게 아니냐. 누가 한번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대통령은 이런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규범을 만들어준 대통령이 나올 것 같으면은 나는 그런 제왕적인 대통령이라는 말은 없어지리라고 봐요. 네, 퇴임하고서도 국민의 존경을 듬뿍 받는 대통령. 이제 우리 역사에도 현실로 다가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요즘 청와대 개혁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전 정권들도 출범 초기에는 개혁 의지를 공언했지만 흐지부지 됐다는 걸 기억합니다. 다음 정권 인수자측은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내세우고 있느니만큼 들어가고 나서 마음 달라지지 않는지, 과연 열린 청와대로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지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